원이 잠깐만요. 네, 원유주님. 네, 반갑습니다. 영환님 들어오셨고, 제가 또왜또 거꾸로 나오나요? 예, 안녕하세요, 영환님. 예. 1분 전인데, 잠깐만요, 원유주님. 저기, 원유주 카메라를, 유주님 모습이 제가 볼수 있게 카메라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유주님 자세를 좀 보기가 용이해요. 네. 네네. 그럼 제가 조금 보기가 용이해요. 정각인데. 영아님은 괜찮으세요? 네. 유진 이제 카메라가 유진님 꺼졌거든요. 네네네. 주제하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조금 후진하셔갖고 이렇게 모습이 보이시게 해주시면, 예.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국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강백세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대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저는 강사 진희숙이고요.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수업이고요. 1년에,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40회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바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이 발을 앞뒤로 이렇게, 발을 앞뒤로 이렇게 놓으세요. 네, 발을 앞뒤로 놓으시고 갑니다. 호흡 마시고, 높이 위로 쭉. 그렇지, 앞으로 크게. 네,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앞으로 쭉. 나란히. 위로 나란히. 뒤로 크게 가다가, 도저히 안될때 손목을 뒤집어서 이렇게 네 팔꿈치를 펴는 게 포인트예요. 호흡 마시고 네, 위로 높이 뒤로 꺾고 손목 뒤집어서 크게 다섯 번만 갈게요. 네, 세 번째 갑니다. 호흡 마시고 앞으로 나란히 위로 나란히 뒤로 나란히 가다가 꺾어서 예 네, 라스트 가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앞으로 아랫배 힘주세요. 앉은 키 키워서, 네. 옆으로 쭉 밀어서요. 네. 팔꿈치 내려놓고요. 그리고 운동 가볼까요? 쭉 팔꿈치를 내려놓고 손가락 이렇게 바라보면서 쭉. 네. 무릎 안 떨어지도록. 네. 마시고, 만세. 네. 만세. 쭉 해요. 이쪽 팔꿈치 내려놓고 쭉 가볼게요. 다다다다. 네, 새로, 만세. 한번 더, 귀 옆에 붙여서. 네, 이렇게 갈게요. 팔꿈치 쭉. 손 뒤집고, 손바닥을 하늘 보이게 해서 손목을 아래로 꺾을게요. 그리고 손가락이 땅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한번 쭉, 반대쪽. 오른쪽 무릎 꾹 눌러서, 네, 왔어요. 호흡 마시고, 팔꿈치 내려놓고 가요. 손바닥 뒤집어서 하늘. 손목 꺾고, 밀어, 반대쪽, 왼쪽 무릎 눌러 놓으세요. 예, 천천히. 예, 요 위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엇갈려서, 손목을 체인지, 크로스 체인지해서, 손바닥 서로 마주 잡기, 손바닥이 서로 맞대기, 손바닥, 요렇게 손바닥이 맞대기, 예, 호흡 마시고, 예, 무릎 누르고, 이렇게, 호흡 뱉어요, 후. 센터. 호흡 마시고, 경각 밀어 넣으세요. 후, 눌러요.
손가락 쭉 펴서 이 정면 아랫배 힘 마시고 내쉬면서 후 에어오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끝까지 가볼까요? 끝까지 이 정면 손 풀러서 손목을 꺾었어요. 손 바닥이 하늘에 보이게. 손목을 꺾고 빨리 밀어낼게요. 빨리 양쪽에 벽을 밀어내세요. 그렇죠. 예,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서 엎드려 볼까요? 쭉 엉덩이 눌러놓고, 네, 엉덩이 눌러놓고, 네. 쭉 밀었어요. 네, 저랑 여러분의 왼쪽 나의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보시고, 저는 오른쪽으로 가서 쭉 늘려볼게요. 손이 걸어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정면. 앞으로 왔어요. 쭉 밀어서. 네, 반대. 팔을 길게, 팔꿈치를 쭉 펴서 엉덩이 눌러놓고, 무릎 눌러놓고. 네, 정면. 네, 앞으로. 쭉 앞에 거쳐서요.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네, 거기서는 손목을 꺾어요. 엉덩이 눌러놓고 손목을 꺾어서 손가락이 하늘 팔꿈치 쭉 펴서 밀어볼까요? 쭉 밀어보세요. 엉덩이 꾹. 예, 거쳐서 정면을 거쳐서 반대쪽 갈게요. 네, 팔꿈치 두개다 펴서 손목을 꺾고 손목이 땅에. 손가락이 하늘로 위로 정면 네 왔지요 정면 네 거기서 쭉 밀어요 엉덩이 꾹 무릎 꾹 손목을 꺾어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손가락이 하늘로 가게 해서 명치를 밀어요 밀어 더더더 경각을 계속 땅바닥으로 밀면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돌아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예. 제가 옆으로 앉을게요. 그 아까 그 발이 앞뒤로 있는 자세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손가락이 엉덩이 쪽으로 하게. 그래서 팔을 쭉 펴세요. 팔을 쭉 펴고, 발을 쭉 펴서요. 턱을 목 쪽으로 당겼습니다. 예, 가슴이 올라갈 건데요. 가슴이 계속 뒤에서 밀어요, 날개 쪽지를. 그럼 팔이 쭉 펴질 거 아니에요? 시선이 가슴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계속 오니까 할수 없이 턱을 원을 그려서, 그렇죠? 발 쭉, 손바닥에 힘줘서 팔을 길게 밀어요. 바닥을 밀어내고, 천천히 역순으로 돌아올게요. 그렇죠. 아랫배 쏙 집어넣고, 제가 정면으로 갈게요. 네. 다시 한번 팔 길이가 길어야 돼요. 호흡 마시고 팔 쭉. 그렇죠. 뒤에서 날개 쪽지를 계속 밀어 올리면 팔이 길어지면서 할수 없이 턱이 멀리 들어 올려지면서 뒤로 예. 고개를 툭 떨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아올게요. 그렇죠. 예, 발을 쭉 펴고 발을 골반만큼 발목을 꺾었어요. 제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손은 변함없이, 네. 발목을 꺾어서 발등이 무릎 쪽으로 향하게 11자로 호흡 마시고 팔쭉 밀어 올려요. 땅바닥을 짚어서 팔을 길게 명치 밀어서 발목을 꺾었으니까, 오금하고 허벅지가 땅에 닿겠네요. 가슴을 더 밀어, 하늘로 밀어 올려요. 그럼 팔이 더 길어지죠? 천천히 센터. 네. 한번 더. 발목 꺾고, 호흡 마시고, 팔 길게. 밀어. 예, 두 날개 쪽지 경각을 밀어서, 발목 꺾고, 허벅지가 땅에, 오금이 땅에, 아랫배 허리 뒤로 더더더더더더. 천천히 돌아올게요. 네, 돌아와서 발바닥과 발바닥. 발바닥과 발바닥. 네, 살살 하세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발등을 잡고, 발등을 잡고,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러면서 골반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엉덩이를 회전을 시켜 볼게요. 예. 상체도 움직이고, 엉덩이도 움직여요. 예. 그렇죠. 엉덩이가 크게 움직여야 돼. 옆으로 갈게요. 반대.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상체도 움직이고, 엉덩이도 움직이고, 예, 이렇게. 크게 팔 길게. 또 반대. 이렇게 옆으로, 뒤로. 그렇죠. 쭉. 반대. 제가 오늘 대면 수업을 갖다가, 거기에 다른 선생님이 쓰는 그 짐볼 큰 공이 있어서, 예, 나비, 오늘 회원님들한테, 말 타러 갑시다. 그랬더니 섬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짐볼에서 말을 한번 타봤거든요. 앉혀. 진짜 말 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허리.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그냥 다른 운동 안 하고, 이렇게, 거기 위에 앉아서, 척추를 기점으로,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 척추가, 허리가 시원하겠다 싶었어요. 호바. 다운, 후,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서, 손등이 바닥에 닿으면서, 상체 다운. 무릎 누르고, 호 마시고, 웨이브. 더 밀어넣을게요. 밀어넣을게요. 계속 밀어넣어서, 가슴이 하늘 보고, 예, 이번에는 배하고 허리를 뒤로 빼면서 컨스트럭션 쭉 팔을 길게 등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앞으로 제가 옆으로 가야 저는 호흡 마시고 다운 쭉 밀을게요. 쭉 밀어서 웨이브 그렇죠. 이렇게 가슴을 밀어서 이렇게 끝까지 가슴을 앞으로. 네, 이번에는 거꾸로 컨스트럭션 배와 허리는 뒤로 쭉 밀어요. 더더더더더 무릎 누르고 팔을 길게 등을 뒤로 시원하게. 네, 천천히 돌아왔어요. 네, 요팔 여러분의 왼팔 앞으로 나란히 위로 크게 손바닥이 이쪽으로 그렇죠 쭉. 뒤로 들지 말고 위로 들어요. 그래야지 길어져요. 무릎 누르고 크게 뒤에서 서클, 팔을 뒤에서 서클 해서 돌아드리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여기. 호흡 마시고 여러분 그대로 트위스트 뒤로 갈게요. 트위스트. 그렇죠. 견강 밀어넣고 꼬리뼈 꾹 눌러서 앉으기 키워요. 센터. 호흡 마시고 반대손 앞으로 나란히 위로 나란히 길게 뒤로 나란히를 원서클을 크게 손목을 꺾어서 예 꼬리뼈다 세워요. 예, 꼬리뼈 호흡 마시고 업. 예 무릎 꼬리뼈 눌러서 트위스트 손가락을 길게 해서 세웠어요. 트위스트 아랫배 힘 다시 한번 반대 앞 위, 뒤, 크게, 손가락, 아, 트위스트. 손가락에서 뒤로 몸을 비틀어 눕지 말고 바로 팔을 지지대로 오세요. 앞으로 나란히, 위로, 크게, 손가락 세워서, 업, 트위스트. 가요. 네, 바디를 팽이 돌리듯이 팽그르르르르 돌리는 거예요. 네, 천천히 오세요. 예,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서 발목을 꺾고, 그렇죠. 이렇게. 유진이 힘들어하는 게 지금 무릎만 보여갖고 제가 아래를 못 보니까 카메라를 약간 아래, 유진이 살짝 아래를 보이게 카메라 한번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 유중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약간 뭐라고 세울까? 눕히지 말고 세워. 그러면 제가 유중님 아래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눕히지 말. 네네네네 됐어. 고마워. 예예 됐어요. 네네네네네네 됐어요. 발목 꺾고
이렇게 해서, 네네, 됐어요. 예, 그대로 세우듯, 등을 빼고, 이마 넣고, 발목 꺾어요. 그렇죠. 발목을 꺾어. 조금 더 뒤로 가세요, 이 중에. 조금 더 뒤로 가. 그렇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보이게. 공처럼 야무지게 내 몸을 등을 뒤로 뻗고, 뒤꿈치를 당겨서, 발목을 바짝 꺾어서, 이렇게, 아래 땡주고, 허리 뒤로. 네, 천천히 올게요. 예, 혹시 밴드가 준비되셨나요? 네. 예, 상체 운동 많이 했으니까 일단 밴드를 하체 운동부터 갈게요. 예, 이렇게 밴드를 폈어요. 끝에를 놓고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밴드, 이렇게 해서 끝에. 네, 발을 쭉 펴볼까요? 발목을 딱 꺾고, 발목을 딱 꺾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이 평평하게 하나의 면인 것처럼 좋아요. 만세. 그렇죠. 얘도 뒤로 안 들고 위로 들어요. 길게. 대신 요 승모근 여기가 솟지 않게. 솟지 않게. 무슨 일이 있어도 승모근은 내리려고. 예, 발목 꺾었죠? 예, 허리 뒤로. 허리하고 배하고 뒤로, 팔은 위로, 정수리 하늘로. 예, 꼬리뼈하고 두 엉덩이 허벅지를 땅에다 밀어서 예, 긴장시켜보세요. 쭉, 위로 들어요. 뒤로 들지 말고 위로 들어. 예, 키 키워보세요. 정수리 하늘로. 허벅지 누르고, 종아리를 꽉 붙여요. 그렇죠. 그냥 이 자체로도 힘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벌 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더! 예, 그대로 허리 뒤로 해서, 이렇게 발바닥 가운데다 놓을게요. 네. 네네네. 예, 갑시다. 호흡 마시고, 그렇지. 팔을, 팔뚝을 이렇게 몸에다 붙여서 밴드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잡아당겨야 된다, 잡아당겨지겠지만, 밴드에 힘을 쓰는 동작이 아니에요. 호흡. 예, 아랫배 힘. 예, 속에 끝에 잡고,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게요. 당겨질 일이 있으면 뒤로 당길게요. 팔꿈치를 붙여서. 배하고 허리는 뒤로, 발목 꺾고, 웨이브. 그렇죠. 견갑을 밀어서 발목을 바짝,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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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그렇죠. 계속 밀어요. 아직,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위너예요. 제가 옆으로 갈게요. 다시, 발목 꺾고, 호흡 업. 아랫배 힘. 허리 뒤로 힘주고, 다운, 후, 가요. 종아리하고 허벅지 붙이고, 팔꿈치는 몸에 붙여서 뒤로, 뒤에 방향으로. 이마가 닿으면, 허벅지 꽉 조여요. 호흡 마시고, 웨이브. 허리 뒤로 힘주면서, 엉덩이 뒤로 밀면서, 그렇죠. 가슴은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슴을. 네, 한번더 할까요? 네. 호흡 업. 허벅지 꽉 조여, 이거 다운. 후. 발목을 바짝 꺾어서, 그렇죠. 허리 뒤로, 그렇죠. 종아리 내려가면서 꽉 조이고, 오금을 꾹 눌러봐요. 웨이브, 밀고 올라오세요. 쭉, 더더더더더.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예, 오늘 제가 두개 반이 10분밖에 텀이 안 돼서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이말 들어요. 시간이 안 되시면 9시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세 분이 저 9시에 오늘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문자 오셨어요. 화면이 아주 단촐하고 좋네요. 발목 꺾고. 예, 측면에 혹시 7시 50분이 안 되면 그방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측면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허벅지, 허벅지에다가 안 되시면 양쪽 방다 들어오셔도 돼요. 뭐나 운동이 화목에도 하고 싶어요. 아침반 10시에 있어요. 다 열어드릴게요. 호박. 무릎을 누르고 이 무릎 누르고 다운 후. 그렇죠. 멀리 가요. 멀리 마시고. 웨이브, 밀고 올라올게요. 쭉, 웨이브. 그렇죠. 크게. 한번 더, 업. 다운, 후. 가요. 호흡 마시고, 웨이브, 밀고 올라올게요. 쭉, 밀고 올라와요. 그렇죠. 오케이. 두발 이쪽에다가, 두발 놓고. 이발 들어요. 예, 뭐죠? 내이 발이 이렇게 하면 균형이 잘 잡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놔두고도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발목 꺾고 측면에다가 허벅지 안쪽에다 발바닥을 딱 붙여요. 호박.
down, who, down, down. 그렇죠, 끝까지. 밀고 올라올게요. 우주 가슴을 밀어서, 밀어서 발목 꺾고, 발목을 꺾으면요, 발가락이 딱 들어갈까요? 예, 한번 더. 손도 붙여볼까요? 아, down, wh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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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웨이브, 밀고 올라올까요? 쭉. 오케이. 가슴이, 가장 가슴이. 그렇지. 얘가 가장 늦게 올라오도록 발바닥으로. 호박. 발목 꺾고. 무리하지 말라. 말로는 무리하지 말래. 말로는 무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잘 살아세요. 웨이브, 쭉. 그렇죠. 그렇죠. 쭉. 오케이. 호흡 마시고, 발모양 딱 세워. 뒤꿈치 붙이고. 정착선 뒤꿈치 붙여봐. 발모양들이,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발목 방향이 내가 딱 원하는 방향으로 있어요. 영원히 많이 좋으셨네. 랑! 후!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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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웨이브. 밀고 올라오세요. 쭉! 웨이브. 발목을 꺾어서, 그렇죠. 나보다 더 늦게 올라오면 더 좋아요. 아직 벌써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야? 누가 뒤로 가냐? 밀고서 이렇게 아주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발을 골반만큼. 엉덩이 사이즈만큼. 그리고 밴드를요. 가운데 이렇게 양쪽 땅바닥에 대봐갖고 대충 가운데 이렇게 피세요. 밴드를 가운데인데 땅에다가 이렇게 중앙을 잡으세요. 그래서 발등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발등에다가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예예 그렇게요. 그리고 끝을 잡는 거예요. 정 가운데죠. 가운데. 물론 밴드 힘쓰는 운동 같으면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 이거 안 써. 보통 밴드 자격증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해서 힘을 걸어요, 보통. 근데 그것을 안 쓰거든요. 예, 손 뒤에다가 섭주세요. Point, flex, point. 팔굽혀. Point, flex, point, flex. 발목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발목이, 그리고 각도도 제일 잘 나와야 돼요.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발을 바깥으로. 다리에 힘줘서 발목을 막히게 원을 크게 그려보세요. 발목이 힘이 가게. 그렇죠. 허벅지를 딱 눌러서 발목이 힘들게 원을 그리게. 반대. 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윈트에서. 예, 그렇죠. 쭉 마디게 반대쪽으로. 또 반대. 바깥으로. 바깥으로. 뻗장다리를 해서 바깥으로. 반대. 안으로. 예. 손, 발목 꺾고, 벌려요. 즉, 골반보다 더 벌어져요. 팔 옆으로, 팔 옆으로. 어깨 높이에요. 발목 꺾었죠? 호흡 마시고, 쭉. 내쉬면서 후, 팔을 굽히지 않고 뒤로 당길게요. 후, 팔을 굽히지 않고 뒤로. 이마 닿으면 마시고, 웨이브. 허리 뒤로. 올라와요.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살짝. 호흡 마시고 옆으로 배트맨. 발목 꺾었죠? 뒤로 후 이렇게 상체를 길게 발목을 꺾었으니까 다리도 길게 웨이브. 그렇죠. 웨이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많이 벌렸으니까 팔을 멀리 벌려서 팔을 발포인 플렉스 포인 팔을 길게 밀어서 발목 운동하는 거야. 발목 포인 플렉스. 아니, 발목 포인 플렉스. 펴고, 꺾고, 펴고, 꺾고, 펴고. 그 다음에 서클. 발목 서클, 마디게. 발목의 각도가 잘 나오게. 안으로. 발목의 각도가 360도 잘 나오게. 풀르세요. 달달달달. 여러분, 열 들랐을까봐. 요반 접었죠? 반을 접었어요. 시접할 거예요. 그냥 시작하면 덜 재밌으니까 반 잡아요. 예, 발을 조금 한 10cm 벌려서 발 등에다가 가운데로도 뺄게요. 그렇죠. 양쪽을 잡고 시작할 거예요. 예, 올라올 때는 발을 이렇게 발목을 예, 20개 시작.
올라올 때부터 펴서 20개 각자거니까 기억하세요. 하면 본인이 바로 새로 쓰면서 하시면 돼. 발목 꺾고, 발목 꺾고, 후. 그렇죠. 툭 차서, 발목을 툭 차서 반동을 일어나세요. 쭉 발목 꺾어서 툭 차, 발을. 그렇지, 반동으로. 네, 무릎 쫙 펴고, 무릎 쫙 펴서 상체 갔다가 오고, 후, 아랫배 힘주고, 뻗정 다리. 여러분, 거 각자, 각자 쉬세요. 각자 쉬었다. 열심히 해. 무릎 펴서 올라오고, 네, 또, 쭉 펴. 그렇죠. 넘어갈 때 머리 뒤로, 발목 꺾어서 머리 뒤에, 그렇지, 땅에 닿나 보세요. 네, 넘어갈 때 발가락 끝이 땅에 닿을까요? 오케이. 우리 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발목 꺾어서 땅. 네. 발가락 끝이 발목 꺾어서, 그렇죠. 조금 더 되면, 발가락 첫 번째 마디가 땅에 닿게. 그럴 때 허리는 뒤로 발목 꺾어서. 발목 꺾고, 발가락 꺾고 해서, 이게 터치, 터치. 그렇죠. 네, 모두 다 같이 5개 더. 하나, 후. 무릎 펴서, 둘, 후. 발목 꺾고, 셋, 후. 올라오면서 호흡 뱉어요. 네. 다섯, 후. 네, 누워요. 누워서 매트 풀어놓고 손하고 발하고 천장 살짝 앞으로 이렇게 손 만세 예 모가 운동인데요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서 손가락 발가락 무릎 펴고 무릎 펴고 간절히 힘만 풀으세요 그래서 허리를 꾹 눌러 탁탁탁탁 여러분 반짝반짝 아니고 반짝 손목 운동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손목이 쭉 펴져야 돼.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보고 탁탁 털어서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툭! 에이 에이 보세요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서 탁탁 그래서 피가 흘리죠 피가 흘러 이렇게 손목 꺾지 말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손바닥 마주봐 허리 꼭 누르고 탁탁탁탁 탁탁탁탁 그렇죠 무릎 쭉 펴고 허리 배하고 허리 발가락 그 힘도 툭! 에이! 동시에, 네, 한번 더. 동시에 툭 떨궈서, 모세혈관의 피를 저기 심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 꼬리뼈 누르고, 발 수직으로 세워. 발 수직으로 세워. 다리를 수직으로 세워봐. 툭! 에이! 잠깐 휴식. 자, 튀고 잠깐 휴식. 제가 기지개라고, 기지개 켜기, 그러면요. 발을 모아서, 기지개 켜기, 그러면 발을 모아서 발목을 꺾고, 팔을 귀옆에 붙여서 깍지를 껴요.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네, 깍지 껴서 뒤집을게 만세. 이렇게 누워서요, 팔을 요렇게 해서 만세. 그게 기지개예요. 예, 발목 꺾고 기지개 갈게요. 호흡 마시고 발목 꺾었죠? 가운데로 힘 줘서 늘려요. 오케이, 이왕. 내 몸을 가늘고 길게 만드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다시 한번 팔 쭉. 발목 꺾고 허벅지 딱 조이고. 그러면 허리가 들뜨잖아요. 그러니까 배하고 허리하고 땅으로 길게 꾹 눌러 당기면서 땅 쪽으로 내 모든 면이 땅 쪽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호흡 마시고 늘려요. 깍지 껴서 뒤집어 길게 겨드랑이 늘리고 종아리 붙이고 뚜뚜뚜뚜 발목 뻗고 길게 이와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누워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기지개고요. 요번에는 기지개는 기지개인데 권총 기지개예요. 두 발을 붙여서 발은 발레리나 발을 하고 손은 맞잡고 권총을 쏠 거예요. 얘도 가늘고 길게 아랫배 힘 허리 뒤로 보내면서 내 몸을 파이처럼 휠게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오케이 길게 늘렸어요.
한번 더. 엉덩이 사이즈 줄이고, 엉덩이 힘주고, 호흡 마시고, 늘려요. 다리도 뒤로 보내고, 팔도 뒤로 보내려고, 엉덩이 앞으로 밀어요. 아랫배 쏙 집어넣고, 가늘고 길게 다리 힘줘. 응? 네, 제가 잘 보여야 될 텐데. 네, 이번에는 엎드렸어요. 엎드린 기지개를 하는데, 이마가 바닥에, 발은 발레리나 발이에요. 발을 이렇게 펴서, 발목을 펴서, 땅에다 딱 누를게요. 발등도 누르고, 발목도 누르고, 네, 발목도 누르고, 네, 팔은 귀 옆에 살짝 벌려서 약간 팔자. 어깨 넓이보다 약간 팔자. 호흡 마시고, 날아라, 비행기. 아, 엉덩이 힘줘요. 날아라. 그렇죠. 다리 쭉 펴고, 팔도 만세해서 살짝 벌려서 엉덩이 땅으로 밀어요. 더더더더. 다리를, 뻗정다리, 허벅지까지 힘줘봐요. 날아라, 비행기. 엉덩이 힘주고, 땅으로 밀고. 땅. 예, 한번더 갈게요. 모두 다 만세. 한번더 갈게요. 만세. 호흡 마시고. 날아라, 올라오세요. 그렇죠. 발목에 힘줘요. 발목에 힘주고, 가슴 밀어넣고, 엉덩이 밀어넣고, 그렇죠. 팔을 높이 들으려고 뒤에서 날개축지 밀어. 다. 오케이. 옆으로, 반대쪽 옆으로. 왼쪽으로 모서리. 왼쪽 모서리 기지개. 저는 소위 이 모서리를 클레오파트라 기지개, 이렇게 말할게요. 예, 발 모아서, 영원히 엄지발가락 딱 붙여요, 엄지발가락. 그렇죠. 엉덩이 힘주고. 예, 활처럼 휠 텐데요. 위에 있는 날개축지 더 많이 밀어야 돼요. 위에 있는 쪽 다리에 날개축지. 호흡 마시고, 늘려요. 우쭈쭈쭈, 엉덩이 앞으로, 팔과 다리는 뒤로, 시선은, 손가락을 바라볼게요. 발목 힘줘서 쭉 펴고 엉덩이 밀어. 종아리 사이 붙이고 허벅지 붙이고 엉덩이 밀고 배하고 허리는 뒤로 이완. 호흡 마시고 한번더 클로파스라 기지개 늘려요. 우쭈쭈쭈 그렇지. 견갈선 밀어놓고 엉덩이 밀어놓고 그렇지. 더더더더더. 선생님 안녕. 원효준이 종아리 붙여. 진료들 이렇게 봐. 종아리 두 다리 땅에다 놓고 밀어 이완. 오케이. 하늘 보고 누우세요. 하늘 보고 누워요. 네. 요번에 기지개는요, 누운 기지개는, 다리를 쭉 펴고요. 다리를 쭉 펴고, 발을, 여러분,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서 제가 누워서 하실 동작을 앉아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발차고 딱 올라오세요. 발목을 꺾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누운 동작이에요. 이해하셨죠? 발을 골반만큼 벌린다. 팔을 쭉 펴고 만세. 골반만큼. 예. 그리고 척추를 딱 엄지손가락을 속으로 주먹을 꽉 쥔다. 엄지손가락을 속으로 주먹을 꽉 쥔다. 이렇게 되겠죠? 손바닥 마주 보세요. 손바닥을 마주 본다. 그리고 손바닥, 손목을 이렇게 하늘을 보게 꺾으세요. 손바닥 마주 보면서, 아니, 원유진이 아까 거꾸로. 그리고 거기서, 그렇지. 아니, 꺾어. 하늘을 보고, 그렇지, 그렇게 해요.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다시 갈게요. 우리가 기지개 할때 손이 어떻다고요? 엄지가 속으로 주먹을 꽉 쥔다. 손바닥을 마주 본다. 그리고 손목을 바깥으로 꺾는다. 이해되셨죠? 네. 호흡 마시고, 발쭉 펴요, 영화님. 그렇지. 발을 쭉 펴, 발목. 아, 일라, 일라, 일라. 아, 여러분, 일라. 일라, 일라. 내가 이거 누워서 할 동작 설명하고, 호흡 마셔, 쭉. 그래서 어깨 높이에서 보세요. 손하고 손 사이하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직사각형이 되게, 쭉. 위로 들어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쭉. 늘려. 그런데 제가 어떤 지시어를 내릴 거냐면요. 손목 바깥으로 꺾었죠, 영안에? 손목, 안 보이네. 어떤 지시어를 내릴 거냐면, 오른팔 후! 하면 오른팔이 더 올라가. 왼팔 후! 오른팔 후! 왼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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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어요? 갔다가 내려오지 않아. 팔인데, 몸도 안 움직이고, 일단 한번 쫙 늘렸잖아요. 기지개를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오른팔이랑 위로 가는 거야. 왼팔, 위, 위. 갔다 오자,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 팔이 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로 가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거의 모양은 표시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거의 이 바디의 모양은 거의 눈에 안 띄는데 힘은 굉장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팔을 동작을 했으면 제가 어떤 지시어도 나중에 내릴까? 이거 누워서 할 때는 아주 두 분은 왜 그렇게 편하게 팔안 올리고 있는데? 두 분도 팔 올려. 아주 웃겨 죽겠어, 정말. 예, 보세요. 이번에 바디예요. 누웠을 때 하는 동작입니다. 호흡 마시고 쭉. 예, 주먹 줘야지. 아주 2학년생이나 1학년 주먹 펴, 저기 찬순이 너무 붙이지 마. 약간 뛰어. 그렇지. 이번에는 다리예요. 오른 다리를 뻗정 다리로 해서 골반을 미는 거야. 오른 다리 후, 왼 다리 후, 오, 후, 후, 후 이렇게. 이해하셨죠? 아니 팔이 아니고 다리야 이번에는. 알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리만 해볼게요. 그러면 다리만 하면 배꼽 위에는 안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뻗정 다리니까. 호흡 마시고 늘려. 다리만 가볼게요. 오른 다리 후 전진. 왼 다리 후 오른 다리 후왼후후후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거의 자세가 잘 되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간 다리가 갔다가 오고가 아니라 가고 하기 때문에. 알았죠? 누워요. 그거 할 거예요. 누워요. 발을 골반만큼 벌린다. 발목을 꺾는다. 발을 골반만큼 벌려서 발목을 꺾어요. 발목 꺾어요. 손 만세. 발목을 90도로 꺾어야 돼요. 요렇게 팔자 안 돼요. 예, 발가락도 안 돼요. 여간이 조금 더 꺾어봐요. 발목. 그렇지. 손 만세. 예, 여러분. 기지개 호흡 마시고 일단 늘려. 쭉. 늘렸죠? 제가 손부터 갈게요. 하체 안 움직여요. 오른팔 위로 후, 왼팔 후, 오, 후, 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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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휴식. 이해하셨죠? 그림상으로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다리 부분만 할게요. 손 만세. 발목 꺾고, 손목 꺾고, 발목 꺾어요. 예, 호흡 마시고 일단 늘려. 쭉. 예, 뻗정 다리예요. 상체 안 움직여요. 오른 다리 앞으로 밀어. 후, 왼 다리 후, 오, 후, 왼 후, 후, 후. 그대로 휴식. 그대로 휴식.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로 휴식.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누워서 하는 기지개에서, 손목 꺾는 기지개에서 한 단계 또 동작이 있는 거였어요. 예, 손은 만세, 발은 개구리 다리, 발목 꺾고, 예,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예, 발목을 꺾어서 뒤꿈치를 맞대고 무릎을 땅에다 눌러요. 본인들 대충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본인들이 보기 편하게. 발목 꺾고 손 만세, 호흡 마시고, 여기 다이아몬드. 마시고 늘려 쭉 상하체 눌렸죠? 예, 그렇죠. 이와 이 동작에서 팔을 아까 거를 더할 거예요. 한번더 호흡 마시고 만세 늘려 쭉 발목 뒤꿈치 누르고 네그 상태에서 오른팔을 위로 후 왼팔 후후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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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대로 휴식. 손목을 꺾은 상태, 머리 뒤에 딱지. 호흡 마시고, 발목 꺾었어요. 예,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게 오른쪽으로 상체를 걸어가 볼게요. 천장을 보면서. 배꼽 밑에는 안 움직여요. 꽉 눌러놓으세요. 네, 배꼽 밑에 안 움직여요. 하늘 바라보고,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게, 예, 팔꿈치 다 땅에 놓고, 호흡 마시고, 납작! 후, 팔꿈치, 무릎, 허리가 붕 떴죠? 그 허리 끌어당겨. 후, 천천히. 그 상태에서 유지. 다시 한번 거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납작 후 무릎 누르고 턱 당기고 허리 땅으로 눌러요. 팔꿈치 땅으로 누르고 가슴 밀어 올리고 천천히 이완. 호흡 마시고 천천히 정면으로 오세요. 정면으로 상체가 정면으로 오고 네, 정면에서 이제 반대쪽 갈게요. 호흡 마시고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게 왼쪽으로 걸어갈게요. 배꼽 밑에는 안 움직여요. 배꼽 밑에는 절대로 안 움직이고 옆구리가 늘어나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납작. 네, 땅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몽땅 다 땅에 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무릎, 뒤꿈치, 특히 배하고 허리를 땅으로 끌어당겨. 그래야지 허리가 안 아파요. 이완. 한번더 호흡 마시고 납작 눌러. 특히 배하고 허리 땅에 팔꿈치 헤드 뒤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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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끌어당겨. 허리 땅 끌어당겨. 천천히 이완. 정면으로 오실게요. 정면으로 옵시다. 손 풀고 깍지 풀고 양쪽 허벅지를 이렇게 살짝 걷어올려서 걷어올려서 무릎을 끌어안고 발목을 꺾고 예, 꾹 눌러요. 꼬리뼈가 들리지 않게 땅에다 놓고요. 꾹 무릎을 팔로 무릎을 잡아당겨서 누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거는 배하고 허리를 땅으로 꾹 눌러. 그런 다음에 무릎도 같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사실은 허리를 긴장시켰기 때문에 허리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허리가 스스로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배하고 허리를 땅에다 끌어당겨서 꾹 눌러. 발목 꺾어, 형수님. 양팔 옆으로. 그러지. 양팔 어깨 높이 옆으로 보내서요. 확인하세요. 어깨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세요. 되셨어요? 발목 꺾고 턱은 목 쪽으로 당기고요. 트위스트 할 거거든요.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허벅지 떨구지 마세요. 땅에다가 트위스트. 무릎하고 허벅지를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발목 꺾었어요. 그리고 동반돼야 될 거는 어깨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배하고 허리를 땅으로 뒤로 밀어. 천천히 센터.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후 발목 꺾었어요. 무릎을 그렇죠. 땅에 떨구지 않고 가슴 쪽으로 당겨요.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땅에 떨구지 않아. 시선 반대. 아랫배 힘. 허리 뒤로 밀어요. 배속 잡아당겨. 센터. 왔어요. 발 만세. 발 만세. 그렇죠. 꼬리뼈 땅에다 놓고. 여러분, 요 90도에서 앞쪽으로 걸을 거예요. 걷는데 뒤쪽으로 안 걷고 앞쪽으로 걸을 거예요. 걸어볼게요. 시작. 가슴 쪽으로 걸어봐. 허리 꼭 누르고. 뒤로 걸으라 그랬더니 잘안 걸어지시는 것 같아. 앞쪽으로. 수직에서 무릎 펴. 앞쪽으로 허리 꼭 눌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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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예, 발바닥 하늘. 거기에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보세요. 조그만 원. 조그만 원, 그 다음에 큰 원. 발바닥으로 허리가 여기저기 마사지 되게. 거꾸로 조그만 원. 반대로, 반대라냐? 원 작게, 원 크게, 무릎 펴서, 예. 발 차렷. 예, 다리 사이에 손등을 이렇게 서로 맞대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손등을 맞대서, 집어넣고, 다리를 벌려, 이렇게. 발목 꺾었어요. 그렇죠. 허벅지 힘줘서 오금을 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죠. 발목 꺾어, 상체, 올라오세요. 쭉. 상체, 그렇지. 배하고 허리 꽉 눌러. 그렇지. 살짝 잡은 듯안 잡은 듯. 잡은 듯안 잡은 듯그 자세 유지하면서 배에다가 온 집중을 허리에다 올라와, 올라와. 천천히 상체 다운. 다리 만세. 상체 다운. 다리 만세. 예, 요렇게 옆으로 골반 쪽으로 손을 해. 앞으로 나란히 올라오세요. 쭉. 그렇지. 앞으로 나란히 허벅지 쪽에다가 손가락에서 앞으로 계속 밀어. 더. 무릎 펴고 허벅지 밀어봐봐. 그렇지. 더 밀어봐봐. 여가님 조금 안 되겠어? 천천히 다운.
내려오시면서 발바닥. 내려오시면서 발바닥. 그렇죠. 발등 잡았어요? 발바닥, 무릎을 벌리고, 호흡 마시고 올라와요. 쭉. 그렇죠. 무릎을 쭉 앞으로 밀어. 그래서 무릎을 앞으로 밀어 상체 올라오면서, 잠깐만, 어떻게 잡은 거야? 발등을 잡았어. 발등. 무릎 안 잡고 발등. 정찬순이 발등. 무릎을 벌려. 개구리다리처럼. 개구리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중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올라와. 그렇지. 더 밀어, 선수님. 뒤꿈치 앞으로 쭉 밀어. 밀어. 천천히, 자, 무릎 끌어안고 꾹 눌러요. 발목 꺾고. 예, 거기서도 무릎으로 원을 그릴게요. 무릎으로 원을, 그게 발목 꺾어서. 허리가 마사지 되게, 반대. 반대 원을 크게, 그래, 발목 꺾고. 예, 그리고 오른다리, 왼다리, 무릎을 잡고, 이렇게 벌려요. 하나씩 이렇게 벌려. 바깥으로 잡고, 발목 꺾고, 쭉 겨드랑이로 당겨와요. 허리가. 예, 허리가 아프면, 다른 데 아픈 거는 보통 근육 아프고, 아, 근육 아파요. 그런데 허리 아픈 거는 무슨 큰일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허리를 잘 보호해줘야 돼요. 예, 두 다리 만세, 쭉 차고 올라오시고, 쭉! 쭉 올라오세요. 엎드리실까요? 엎드리실게요. 엎드리실게요. 발은 발레리나 발. 발은 발레리나 발. 네, 나눠갈까요? 시간이 40분. 안 나눠가야지. 한꺼번에 갈래요. 시간 관계로. 예, 보세요. 예, 팔등을 잡고 무릎을 접어서 발등을 잡고. 됐나요? 아랫배 힘주고, 그렇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호흡 마시고, 나라라 비행기 하면 엉덩이를 땅에다 대고 밀어요. 호흡 마시고, 나라라 비행기, 그렇지. 엉덩이 땅에다 대고 팔을 위로 쭉 들어 올려요. 그렇지. 무릎을 띄어, 허벅지 띄어요, 유중님. 그렇지. 상체만 올라오지 말고 상체도 올라오는데, 낮은 바 옆에 돌려서. 낮은 봐봐.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 다리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팔을 잡아당겨. 무릎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봐. 자. 잠깐 휴식.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이 올라오는 높이랑 허벅지가 올라오는 높이랑 대칭이면 돼요. 대칭이면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올 필요 없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또 다리가 너무 많이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대칭이면 됩니다. 호흡 마시고, 날아라, 아, 내쉬면서 후, 발등으로 가슴바닥을 밀어. 그래갖고 이렇게 올려요. 그렇지. 그렇지. 보죠. 발등을, 상체를 좀 내고 무릎을 들려고 해봐요. 그렇지. 발등에다. 발등을 밀어. 손바닥을 밀어. 그럼 좀더 올라올까? 더. 땅. 오케이. 요번에는요, 무릎을 붙여요. 무릎을 붙여서 허벅지 붙이고, 발목을 꺾어요. 발목을 꺾어서 잡아. 발목을 잡을게요. 그렇죠. 발목 꺾고, 발목을 잡을게요. 그렇죠. 제가 해봐요. 이렇게 붙였어요.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마, 이렇게. 이해되셨죠? 허벅지 깎죠, 이거. 발목 꺾어요. 호흡 마시고, 나라라 비행기, 올라오세요. 쭉, 그렇죠. 쭉, 앞에 보려고 이렇게 봐요, 영아님. 발목을 꺾고, 안 올라와죠? 얘잘안 올라와져요. 예, 허벅지를 들으려고, 엉덩이 밀으려고, 카운트 1, 2, 3, 4, 붙여, 5, 허벅지 붙여, 6, 8, 9, 천천히 다운. 오케이, 잠깐 이슈 풀고, 기절, 기절, 뺨 옆으로 놓고, 잠깐, 뺨 옆으로 놓고 기절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네. 잠깐 휴식, 코로 깊이 마시고. 쉬는 동작은요, 팔을 어깨 옆으로 해서요, 위로 90도 꺾어요, 팔꿈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티기 하는 거지. 옆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 그리고 뺨을 옆으로 놓고 쉬는 거야. 쉴 때. 걸어 깊이. 네. 예,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애기 자세. 뒤꿈치 발려서
뒤꿈치 벌려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네, 엉덩이 가라앉히고 엉덩이 무릎 뒤꿈치에 그렇죠. 그리고 등을 힘줘서 컨스트럭션으로 올라왔어요. 컨스트럭션으로 올라왔어요. 등을 말아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앉았어요. 저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뒷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요. 뒤꿈치를 살짝 벌려서 엉덩이를 막았어요. 그리고 땅에 엉덩이를 앉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용천혈을 딱 눌러서 호흡 마시고 쭉, 쭉 밀어 올려요. 어깨는 뒤로, 팔쭉 펴서 그렇죠. 견갑 밀어 올려봐요. 그렇죠. 더더더더 계신 데까지만 해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이 또안될 수도 있어요. 예,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발바닥을 밀어 자극이 오게 발쭉 이완. 한번더 호흡 마시고. 예, 이 동작은 그냥 발목이 유연하지 않은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동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취하셔도 돼. 제가 욕심내는 건 지금 발목이거든요. 호흡 마시고 쭉 그렇죠. 더더더더더더. 네, 크게 일어나서 앉을게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냥 앉고만 쉽죠. 이제 누워요. 아주 화면을 딱 가리고 엉덩이 포지지 막 꼬리 흔드는데 귀여워. 냅둬요. 예, 무릎을 세웠어요. 무릎을 세웠어요. 양팔 옆으로 어깨 높이만큼 양팔 옆으로. 손바닥이 땅에 브릿지 갈 거예요. 브릿지는요, 허벅지가 엉덩이 사이즈에서 평행으로, 발도 엉덩이 사이즈만큼 벌려서 준비하세요. 그렇죠. 엉덩이 올라갔을 때, 엉덩이가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 무릎 밑에 발목이 있어야 돼요. 무릎 밑에 발목, 무릎이 앞쪽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예, 호흡 마시고, 엉덩이, 앙! 예, 허벅지부터 올라갑니다. 허벅지 올라가고, 엉덩이 밀어 올리고, 허리, 등, 가슴까지 올렸어요. 네, 양팔 옆으로, 원유주님은 뒤꿈치가 조금 엉덩이 쪽으로 들어오세요. 치골 쪽으로. 수직이 되게 조금 들어와, 아니, 안으로 들어와, 엉덩이 쪽으로. 다리. 그리고, 바짝, 그렇지, 높이 올려. 배하고 허리는 땅으로 끌어당기고, 발바닥에 힘줘요. 손바닥 양옆으로 쫙 밀고, 그렇지. 엉덩이 사이즈 조그맣게 만들어서 더 올려봐요. 허벅지 밀어 올려요. 원, 투, 쓰리, 포, 더 올려. 파, 턱 당기고. 식, 셋, 에잇, 나인, 텐. 아니, 빨리 내려가지 마. 천천히 위에서부터 꾹꾹꾹 천천히 내려가야지. 훨씬 힘들어요. 예, 배하고 바닥에서 꾹 눌러요. 꾹. 예,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를 꼭 조여서, 네, 한번더 할게요. 다시 준비. 요번에는 발을 모아봐요. 손바닥은 골반 옆에다가 딱 놓으세요. 양쪽 골반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갑니다. 그리고 잘, 거리 조절 잘해요. 엉덩이 올라갔을 때, 내발 뒤꿈치가 무릎 밑에 있을지 거리 조정을 잘 해보세요. 예, 호흡 마시고 엉덩이 앞 허벅지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가슴 턱은 당겨서 바짝 들어 엉덩이가 물주머니예요. 더 올려 밑에서 깍지 팔쫙 땅에다 놓고 그렇죠. 어깨를 뒤로 접어서 내 몸에다 감춰요. 그렇죠. 바짝 올려 팔은 땅에다 놓고요. 그 손목을 뒤꿈치 쪽으로 계속 밀어요. 발 뒤꿈치 쪽으로. 더 올려. 턱 당기고. 원, 투, 쓰리. 더 높이. 엉덩이가 물풍선 달았어. 안 돼. 조여. 올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턱 당겨. 여덟, 아홉. 어깨 접어넣어요. 셋. 어깨를 접어넣어. 어깨를 접어서 등 쪽으로 접어넣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풀고 위에서부터 꾹꾹꾹꾹꾹꾹꾹 무릎 접어서 허리 꾹 눌러요. 이렇게 무릎 접어서 허리 꾹 누르기 꾹 원두 그려주기 좀 시간이 많이 오바했죠? 허리 아프신데
반대도 꾹꾹꾹꾹, 허리 마사지 꾹꾹꾹꾹. 이렇게 돌리는 게 발목 깎아요. 돌리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허리를 힘을 줘서 눌러주는 거. 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됐어요. 다리 쭉 펴서 기지개. 다리 쭉펴 땅에다 펴고 딱지를 껴서 손목을 꺾었어요. 뒤집었어요. 누워요, 누워서. 내가 지금 앉아서 한다. 누워, 기지개. 누워서. 누워서. 예, 깍지, 기지개. 발목 꺾어. 발 붙이고 늘려요. 이완. 힘 풀고. 다시 한번 기지개. 발목 꺾어. 더 꺾어요, 하나님. 발목을 꺾어. 발가락만 꺾지 말고. 늘려. 배아골이 땅으로 당기고 뒤꿈치 붙이고 길게 가늘고 길게 내 몸을 만들어 이완. 두 다리 툭 차고 올라오세요. 툭, 두 다리 툭 차고 올라와. 툭. 네. 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고 올라와요. 경로당처럼 올라오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야? 네. 여러분의 왼발, 나의 오른발. 좋아, 좋아. 이 발을 앞에다 놓고요. 이 발을 옆에 90도 옆에 벌려놓을게요. 펴고, 펴서. 발목 꺾어, 엎드려요. 쭉, 발목을 양쪽 다 꺾어요. 양쪽 다 발목 꺾어. 옆에 있는 발 꺾어. 그림에 보이기에도 옆에 있는 발, 얘는 왜, 문을 열어놨더니 뭐가 날르네. 엎드려요. 예. 영아님, 옆에 있는 발, 발목을 꺾어, 빵. 예, 발목을 꺾어, 빵. 엎드리세요. 허리는 뒤로. 허리는 뒤로. 아야, 배아골이는 뒤로 당기고요. 꼭, 비어 계세요. 모두가 다 함께 참아보는 아랫배 힘. 그렇죠. 팔을 쭉 펴서요. 발을 쭉 펴서 팔꿈치를 펴. 그렇지. 그리고 몸은, 성수님, 몸을 똑바로 놔. 발목을 골반 좀 이렇게 놓고,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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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을 수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셔야지 근육이 제대로 발달한다는. 그 엎드리셔서 무념무상으로 계신 게 가장 좋은데, 어떡하면 오늘은 종아리가 좀 닿을 수 있을까? 오금을 좀, 아니면 발목을 조금 더 꺾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일어나셨어요. 두발 앞으로. 예, 이발 벌려볼게요. 반대발. 반대발 벌려볼게요. 그렇죠. 바꿨어요. 체인지. 그러니까 포커스는요. 내 골반에 다리가 있어야 돼요. 내 골반은 여기다 다리가 이렇게 안 있고 내 골반 반쪽에 다리가 있어야 돼요. 엎드립시다. 쭉. 골반 위에 상체가 있어야 되고 네, 발목 위에 골반이 있어야 되고요. 쭉 밀어요. 양쪽 발목을 꺾고 수직으로 세워요. 양쪽 발목을. 그렇죠. 발목을 꺾어봐. 욕심 좀 내봐. 팔꿈치를 쭉 펴려고. 상체를, 그러니까 두 가슴 젖꼭지가 땅바닥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상체가 발이 돼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예, 두발 앞으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어깨를, 자세는, 모든 동작의 자세는 어깨는 뒤로 젖혀서 이 어깨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린 그 동작 뒤에 근육을 등 쪽으로 해서 이 꼬리뼈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셔서 여기가 절대로 숨으면 안 돼. 우리 보통 여러분들 앞서 일하고 나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식을 가지시면 이 상체에 오는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목주에 오는 병,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벌려요. 발을 포인을 해서 벌려서, 골반이 여기 있잖아요. 그 골반 위에 상체를 쌓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골반 위에 반드시 상체가 있어야 돼.
발목 포인트에서 가운데 갑시다. 갑시다. 앞뒤려요. 팔, 그렇지.